강변북로에서 트럭을 따라가는 바람에 좀 일어난 일인데, 앞유리 쪽에 좀 돌빵을 하나 맞아가지고 좀 급하게 이쪽으로 왔는데, 예, 작업하는 과정을 한번 볼게요. 보시면 일단 시각적으로 뭔가의 기구로 유리를 갈아내는 것 같아요. 뭔가의 기구로 지금 유리를 조금 더 용액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제 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. 좀 가공을 하는 것 같은데, 시동 꺼도 돼요? 좀 빼주실래요? 일단 뭐 시각잭을 이용해서 뭐 무슨 드릴 같은 건데, 드릴로 겉에 유리를 조금 더 갈아낸 것 같아요. 구멍을 내갖고 용액이 들어갈 수 있게 작업을 했네요. 구멍이 났네. 이 차 유리는 용접을 하는 것도 좋고 뭐 교체를 하는 것도 좋은데, 아무래도 차 유리를 통째로 교환하는 것보다 이렇게 용접을 하면 이제 비용적으로라도 약간 조금 절감을 할 수 있겠죠. 용접 같은 거는 이제 미리미리 좀 해야 더 이상 번지지가 않습니다. 보통 이렇게 셀프 용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, 셀프 용접 잘못했다가 유리가 더 많이, 크랙이 더 많이 나갈 수가 있어요. 이쪽에서 이제 정확한 위치에다가 밀착을 하게 됩니다. 예,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제 정확한 센터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용액을, 유리 용접할 수 있는 용액을 이제 바깥에서 안으로 이제 주입을 하는 방식이 될 거예요. 예전에 저도 이걸 한번 해봤다가 이게 많이 번지더라고요, 잘못하면. 그 번진다는 게 이제 유리가 조금 더 크게 번져 나간다고 볼 수 있겠죠. 자, 안에서 본 모습이고, 일단 여기는 이제 사당, 서울 사당 근처에, 공천동 근처에 이제 자동차 이제 유리 교환, 뭐 유리 용접 보수 뭐 전문 업체고요. 이쪽 사장님께서도 연륜이 조금 계시고 많은 작업의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쪽으로 찾아오게 됐고요. 자, 여기는 공천동의 금강 자동차 유리 용접 교환 전문점이라고 되어 있고요. 일단 용접하는 이 기구는 많은 손때가 좀 묻어 있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인데, 그렇게 크지 않은 그 크랙이 생겼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용접하고 나면은 그렇게 많이 티는 안 날 것 같아요. 보통 이 자동차 유리 하나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보통 정품 유리 같은 경우가 100만 원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렇게 용접 하나 함으로써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
예? 산도 막 올라가. 아, 이게 산에 막 올라가는 차지. 별륜, 을륜이 있어가지고. 사륜. 사륜도 되고. 어. 네. 아. 위에는 이제 텐트예요. 딱 펼쳐지는 거. 다음, 5인승? 5인승. 사당동에 그 자동차 유리 용접 교환 전문점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왔는데 좀 전에 그 작업이 다 마쳤고요. 작업 시간은 한 30분 정도 좀 안 된 것 같은데 이 외부에서 보면 아마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여기 이쪽이 아까 좀 별처럼 이렇게 돌방을 맞아가지고 좀 파손이 됐던 부분인데 외부에서 보면은 약간 조금 약간의 뭐 흠칫같이는 보이기는 하는데 일단은 말끔하게 작업은 된 것 같아요. 좀 안에서 보면 아까 바깥에서 보는 것보다 안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차이가 많이 심하게 별처럼 났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약간 점 정도? 점처럼 그렇게 보이네요. 그거 말고는 뭐 작업은 잘 된 것 같아요. 일단은 비용은 자동차 유리 가는 게 보통 한 100만 원이 좀 넘어가는데 일단 지금 작업 비용이 이제 6만 5천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나름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. 더 이상 번지진 않을 것 같고 아, 앞으로 운행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트럭 운행하시는 분들은 적재함에 이런 돌 같은 게 튀지 않도록 덮개 같은 거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뒷차들한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좀 안전을 위해서 좀 덮개 같은 거는 꼭 필수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뭐 작업은 다 끝난 것 같고요. 휴일에는 이제 업소들이 이제 그 문 닫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주말하고 휴일도 다 작업이랑 이런 거를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
일단은 오늘은 자동차 유리 이렇게 용접하는 과정을 잠깐 한번 살펴봤고요. 네, 다음번에는 이제 자동차 또 튜닝하는 방법 다른 영상들이 있으면 제가 같이 컨텐츠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 가성비는 좋은 것 같아요.